물리치료학과 이광학부 송지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물리치료사를 꿈꾸는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저희 학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볼까요? 짜잔! 여기가 바로 우리 이론 강의실인데요. 완전 넓고 쾌적하지 않나요? 이론 수업은 한 번씩 졸아야 제맛인데 너무 쾌적해서 졸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과의 모든 이론 수업이 이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인체 해부학 및 실습, 인체 운동학 전공 기초 과목부터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 및 아동 물리치료학 등의 전공 심화 물리치료까지 다양한 이론과 실습 수업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물리치료학과는 실습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경 가보실까요? 자, 이곳이 바로 저희 실습실입니다. 여기 실습 기자재들 좀 보세요. 장난 아니죠? 병원에서 한 번쯤 보셨던 것들도 있을 테고 처음 보는 이런 기기들도 있고 이게 다 엄청 비싼 거래요. 빨리 배워서 막 써보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물리치료사, 인간공학사, 운동발달재활사, 재활필라테스 지도자 같은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 앞으로의 진로 준비에 아주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졸업 후의 진로는 크게 의료기관 분야, 스포츠 관련 분야, 교육연구 분야로 나뉘는데요. 대학, 종합병원, 재활원 복지관 요양병원, 스포츠구단 의무실, 스포츠연구소, 대학원 진학, 보건 관련 연구소, 의료기기 연구소가 있고요. 이외에 산업체의 물리치료실, 의료기 관련 회사, 해외로 나간다면 해외 병원 취업 및 해외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고 싶은 마음이 뿜뿜 더 커지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힐 마지막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테니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봉을 말씀드리면 경력과 치료 스킬이 향상될수록 연봉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도 그만큼 오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물리치료학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상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만나요!